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화폐를 들고 군포시 소상공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화폐로 직접 화장품과 먹거리를 사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손에는 지역 화폐, 다른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군포의 한 로데오 거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화장품 가게.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킨 후 화장품 쇼핑에 나섰습니다. 선물용 립스틱과 크림을 골라 결제는 지역 화폐로 했습니다. 이어 맛집으로 소문난 꽈배기 가게도 들리고 각종 소품을 모아놓은 액세서리 가게로 향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발걸음.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이라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알리고 경기 지역 화폐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저기 지금 두달 중대 가는데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라고 딱 보면은 한 2주에서 한달 정도는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느낌? 지난 20일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1,294만여 명. 총 신청률은 96.3%입니다. 경기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 5곳 중 4곳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도민조사에서는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로 최대 6월 30일까지 써야 합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